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단이다 김성훈이에요. 자,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 부처님 모신 날이 됐어요.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 이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분이 좀더그 이슈가 될것 같은 그런 날인데요. 이분이 좀더그 이슈가 되겠죠. 자, 석가열에 부처님. 자, 부처님 오신 날, 그 종교와 관련된 날짜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법정 공휴일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그리스도교하고 불교의 그 이제 신자 비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법정 공휴일을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의 경우는 매년 같은 날짜고, 그 주님 부활대축일의 경우는요, 그 주님 부활대축일의 경우는 이게 그 유대교의 그 달력에 따라서 가요. 그래서 주님 부활대축일의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 가요. 자, 그런데 이 4월 초파일은요, 음력 4월 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 날짜는 매년 바뀌어요. 양력의 날짜는 매년 바뀌고요. 주로 5월 중순에, 양력 5월 중순에 이 찾아오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가끔 4월에 올 때도 있고요. 가끔 그 5월 초에 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한가위. 설날하고 한가위는 음력으로 세죠. 그런데 2017년까지는요, 석가탄신일이라고 썼어요. 자, 석가탄신일이라고 썼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 해는 보통 추석을 제외하면 부처님 오신 날 거의 마지막 공휴일이 돼요. 막 광복절 이런 때가 다 주말이거든. 근데 이제 대체 공휴일이 이제 확대되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걸 줄이다 보니 석탄일, 석탄절 해가지고 성탄절하고 비슷하게 부른 사람인데, 그 원불교에서는 석존성탄절이라고 불러요. 석존성탄절. 자, 그런데요, 흔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부 불교 국가들은요, 이 수행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황태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음력 12월 8일을 이걸 미루어 기념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스리랑카 등의 그건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 국가들은요, 그 음력 4월 15일에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깨달음, 입적과 관련된 행사를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래서 뭐 이날이 오는 거를 약간 좋은 느낌으로는 길거리에 연등이 달리고 당일 전후로 참선수행에 들어간다, 뭐 용맹정진 뭐 이런 말이 뭐 왔다 갔다 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사찰에서는요, 탄생부를 물로 씻겨요. 마치 그 가톨릭에서 세례를 주듯이. 한자말로는 욕불 그리고 관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주요 불교 시설에서는 관련된 행사, 크고 작은 법회들을 다 하고요.
그 절에 가면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식사를 공짜로 할수 있어요. 이제 원래 공양은요, 부처님한테 존경의 의미로 물건이나 음식을 바치는 거 의미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한나님하고 길상사라 갔을 때, 참고로 저는 그날 이제 다른 분들 막그 시주하고 그럴 때 저는 쌀로 시주했어요. 저는 쌀로 시주했고요. 어깨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자, 그리고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것도 공양이라고 불러요. 그 심청전에서 그 공양미 300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양은 보통 우리가 흔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공양이라고 불러요. 이 공양이라고 부르고요. 점심 공양하세요, 점심 식사하세요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그 공양 시간이 되면요, 되게 잔인한 밥이 나와요. 산채 비빔밥이 나와요. 산채 비빔밥이 나와서, 그리고 웬만하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물론 저는 그날 갖고 가서 먹을 만큼만 그다 먹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밥알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면서 다 먹는 게 정설이에요. 그 달마의 놀자에서 막그 공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기면 안 된다니까. 갑자기 막 조폭들이 막 일어나서 많이 드십시오 형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일부 절은 진짜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상대적으로 사실 조용히 그 지나가는 그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콘돔 판매율 1, 2위가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 그때를 끼는 때예요. 그때 콘돔 판매율이 1, 2위예요. 그리고 그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았던 시기가 그 아무래도 그 나들이를 간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 보니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정말 북적북적해요. 거기에다 이제 그 주말하고 연결되면 한뭐 사흘 내지 나흘 정도 연휴가 되잖아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도 한그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징검다리 연휴가 됐죠. 그래서 좀 많이 막혔었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절에 많이 가요. 부처님 오신 날 때면 특히 올해처럼 4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은 선거 시즌이에요. 선거 시즌이라서 정치인들이 법회에 참석해서 막 기도를 해. 자기 선거 잘 되게 해달라고. 지방선거는 6월에 하잖아요. 월드컵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들은요, 종교하고 관계없이 선거 시즌이 임박하면 절을 한 번씩 방문을 하더라고요. 뭐 조계사, 범어사, 통도사 막 이런데. 그리고 군부대에서 종교 활동을 불교를 종교 행사를 불교를 간다 하면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이 먹고, 그 뭐냐 가톨릭의 경우는 그 부활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그리고 그또 뭐가 있냐면 성모승천 대축일. 그럴 때좀그 많이 가요. 이럴 때 많이 가고요. 이럴 때 많이 가는데요. 자, 군종병들은 그런 날이 제일 바쁘죠. 원래 군종병들은요, 그
아무래도 종교 행사는 그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 종교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이게 아무래도 그 군종병들은 다른 병사들은 쉬는 휴일에 오히려 군종병들이 그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보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관련 행사가 있는 시간대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평일에 새벽 미사가 있는 날은 조기 기상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당에 행사가 있어. 성당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일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당에 가 있잖아요. 당연히 주일은 신부님 따라서 막그 예하 부대 막 공소들 막 다니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군종병들한테 가장 바쁜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그 불교계에서는요 이 과거 명칭이 이 석가탄신일이요 석가가 원래 그 고대 인조의 특정 씨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석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석탄일이라고 하면 광물이 석탄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헷갈린다고 명칭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요구를 수용을 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의 공식 명칭은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각종 용어들을 이제 좀뭐 한글화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불교계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로 쓰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어요. 달력에는 근데 석가탄신이라고 그 이제 뭐냐 쓰는 곳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는 다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어요. 아프리카 TV도 배너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제 음력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날짜가 바뀌죠. 그리고 현행법에서 윤달은 부처님 오신 날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음력으로 윤달이 있는 해에도 윤사월이 있어도 부처님 오신 날은 항상 평달의 음력 4월 8일이에요. 설날하고 추석도 윤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시점이 1975년이에요. 이 1975년 당시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통 5년에 한번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합한 그리스도교 신자들하고 그리고 불교 신자를 그 합한 숫자는 대한민국 인구의 85%나 됐대요. 다만 종교단체 자체 조사까지 합하면 허수가 좀 있어요. 사실 제 동생도 냉담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그 결혼 교리를 받았어요. 다시 이제 이제야 좀 약간 그 냉담을 풀고 그 이제 배우자가 그 이제 교리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글쎄요. 네,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종교 신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되게 다양하게 공존하는 나라가 몇개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공휴일로 지정하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에서는 막 이런 날막 체육대회 이런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 이런 데서는 이제 다른 종교의 기념일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해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전해요. 그 뭐냐 교황님도 전하고 그 우리나라 그 서울에 그 추기경님도 전해요. 염수정한테 추기경님도 막 메시지 전하고. 응.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만 공휴일로 돼 있어서 불평등 논란이 있었는데 불교 신자들 위헌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역시 패소했고. 근데 1975년 때는요 이제 그 개신교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불교계에서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에서 빼자 하니까 개신교가 깨갱. 하여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 됐어요. 용태영 변호사가 이 제기를 했고요, 소송을. 결국 그래서 공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등회를 해요. 연등회를 하면요, 이제 보통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불을 밝혀요. 그 신라에서 진흥왕 시대 때 처음으로 이 연등회를 시작을 해요. 연등회를 시작해서 그 조선시대에는 좀그좀 약간 위축이 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되고 나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 잘안 해요. 요즘은 보통은 그전 주말에 해가지고요. 그 서울에서는 보통 이 연등회 행렬을요, 이제 그 종로의 흥인지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조계사까지 가요. 그래서 그 연등행진을 해요. 그래서 각그 절별로 이제 막 행렬을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의 행렬이 제일 많겠죠. 서울 행렬이 제일 많고 그거를 하죠. 그 조계사가 제일 많아요. 이거 이 불교 관련해서 약간 규모가 큰 나라들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좌부 불교권에서는 뭐그 외삭이나 약간 비슷한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인도식 음력으로 이 와이사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달이 있어요. 이 호칭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석가여래가 이 달의 보름에 태어났고 성불했고 열반했다. 그래서 절개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가 발음이 변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언역에서는 이게 4월이에요. 근데 1998년 스리랑카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이 외삭을 양력 5월 중에 보름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양력 5월 중에 보름을 이 기념을 하자 했는데 그 뭐냐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는요 불교를 뭐 믿기는 한데 이제 신자 수가 좀 적은 나라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지내지 않아요.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는 아무래도 그 그리스도교권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시언역으로 4월 8일 했어요. 그리고 대만은요 같은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지만 불교 관련 단체들만 쉬고요. 크리스마스의 경우도 공휴일을 지내진 않아요. 싱가포르는 음력 4월 15일, 말레이시아는 양력 5월 중에 처음으로 보름달 뜨는 날, 그리고 일본은 양력 4월 8일. 그리고 일본은요, 웬만한 종교들에 대한 공휴일을 지내지 않아요. 몽골도 공휴일이 아니고요. 베트남은요, 대승불교권인데도 4월 15일에 지내요. 아무래도 베트남 쪽은 그 불교의 영향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태국하고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스리랑카는요. 음력 4월 15일인데 태국의 경우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내질 않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현재는 이슬람 신자들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도 불교 신자들이 한 200만 명쯤 돼요. 그래서 공휴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홍콩만 음력 4월 8일을 공휴일로 지내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녹화를 종료하고 저 잠깐 좀방 밖에 좀 갔다 올게요.